어땠어? 재밌었어. 서진이 손에 묻은 이 마커랑 이런 걸 보니까 오늘 뭐 아트 만드는 걸 했나 봐? 응. 정말 그랬구나. 너무 재밌었겠다. 오늘 나 파츠 만들었어. 파츠. 아, 팻? 서진아, 오늘 시작하는데 우리 연습 좀 했잖아. 바르게 앉기. 서진이가 엄마한테 한번 피아노에 바르게 앉는 모습 보여줄래요? 오, 미안. 엄마가 이걸 조금 열어야지 서진이가 바른 자세를 잡는데 도움이 되겠다.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를 내지 않고 아직은. 허리를 스쳐. 어깨는 내리고. 그치? 손목이랑 엄지손가락까지 다 건반 위에. 여기. 이 엉덩이가 풀썩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 손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 엄마가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알려줄 거야. 스페셜하게. 으흠. 서진아, 그래서 맨 처음에 체킹해야 되는 건 뭐였어? 발이 딱 땅에 닿았는지. 그치? 서진이는 다리가 조금 짧아가지고 엄마가 풋스툴을 놨었지? 그때 발이 딱 닿았어? 응. 굿. 그 다음에 체킹해야 될 건 무릎. 무릎이 어느 라인이랑 맞아야 됐어? 맞아. 이 건반 끝에 있는 요 라인이랑 맞았는지. 허리를 세웠을 때 서진이 이 팔꿈치가 이 건반이랑 매칭하는지 라인이 같은지 체킹하는 거였지? 그치? 응. 자, 요쪽 팔도 한번 엄마가 봐볼까? 건반에 올릴 때는 다섯 개 손가락 모두를 올리는 거고. 그치? 오케이. 서진아. 아니, 내 첸 손가락 이거 다. 열 개 다? 오케이. 자, 서진아, 오늘 엄마가 얼마나 재밌는 노래를 들려줄 건지 알아? 그러려면 이걸 조금 닫아야 돼. 깡! 엄마가 들려주는 노래 잘 들어봐. 응? Hands are high, hands are low, stop in the middle. 엄마 봐봐. 얼만큼 구멍이 있어? 진짜 커. 엄청 커. 너 곰돌이 푸 알아? 얘가 이렇게 꿀단지를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손 모양을 하고. 엄마 손끝이 붙었어? 조금 떨어져 있지? 보리, 보리, 쌀 하는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 벌어져서. 오케이! 딱 그렇게 스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손바닥을 밑으로 돌리고 내려놔요. 다시 한번 해볼까? 엄마가 서진이 챌린지 해도 돼? 응. 자, 이번에는 hands are high, hands are low, stop in the middle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손바닥을 내리고 손 끝으로 쓰는 거야. 마치 서진아, 우리 우주 박물관에 갔을 때 우주 비행선이 달에 착륙할 때 어떻게? 천천히. 그렇지, 한번 멈췄을 때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멈추는 것처럼 Hands stop in the middle 한 다음에 hands가 우주 비행선이 달에 착륙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끝으로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자. 세 번. Hands are high, hands are low, stop in the middle. 손을 내려서 달에 착륙하는 우주선처럼. 오. Hands are high, hands are low, stop. In the middle. 조금 더 천천히 내려와 볼까? 여기 우주야. 우주에서 모든 게 다 천천히 움직이지? 그리고 finger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다 안으로 이렇게 curve 됐어. 밖으로 이렇게 되면은 날아갈 수 있대. 그래서 모든 curve finger가 다 안으로 curve 된 거야. 여기를 이렇게 세우고. 이글루처럼. 서진아, 이글루 어떻게 됐는지 알지? 이글루 동그랗지? 여기 모양이. 자, 여기 모양이.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딱 세는 거야. Last one! 엄마보다 목소리 더 크게 할 수 있어? 시작! Hands are high, hands are low, stop in the middle. 그 다음에 손이 우주선처럼. 그 다음에 자는 거야? 자, 이번엔 steady. 그대로 엄마 따라해보세요. 이제 이 착륙
촉촉한 우주 비행선이 다시 하늘로 떠올릴 때 어떻게 떠야 되는지 알아? 엄마가 한번 알려줄게. 자, 손목, 손목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내려올 때는 손목부터 내려옵니다. 다시 10 카운트 해줄래? 아, 눈을 안 떴잖아. 그거 너무 웃겼다.